여러분들 혹시 베놈 아시나요? 약간 액체괴물 인간 같은 건데 그래서 오늘은 허팝이 액체 자석을 이용해서 베놈으로 변신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액체 자석 이거를 준비했는데요. 액체 자석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 봅시다. 봉지 안에 액체 자석을 꺼내면 짜잔! 액체로 된 자석입니다. 이게 옛날에 나사에서 우주 가서 사용하려고 만든 거라고 하는데 뚜껑을 열어보자. 와 이거 꽉 닫혀 있는데 안에 보면 그냥 어두운 검은색인데요. 그럼 그릇에 이거를 부어볼게요. 오 약간 찐득찐득한 느낌입니다. 이거 겉으로 보면 검은색 물감 같아요. 이게 진짜 자석이 맞는 자석이라면 자석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또 준비했습니다. 바로 조각형 자석 레오비우 자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큰 박스에 단지 여기 작은 자석을 위해서 이렇게나 많이 포장을 했다는 거는 여기 자석이 엄청 강하다는 거겠죠. 그럼 자석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맨손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기 겨울에 스키 타러 갈 때 쓰는 스키 장갑 이거를 착용하고 자석을 책상 끝에 놔두고 하나 둘 셋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여기 액체 자석을 여기 위에 올릴게요. 오! 뭐지? 이거 터뜨리고 싶다. 젓가락으로 여기 거품 터뜨려볼게요. 오? 이거 거품이 아니고 액체 자석이 이 부분만 볼록하게 올라왔어요. 신기하네? 오잉? 자석을 이렇게 움직이면 자석을 따라서 액체 자석이 따라다녀. 그럼 다른 그릇에 액체 자석을 조금만 붓고 자석을 비닐에 반에 넣고 그럼 액체 자석을 자석 위에 부어볼게요. 어떻게 될까? 오! 잠시만 휜다! 보세요. 지금 여기에 붓고 있는데 자석이 휘어서 자석 위로 올라가고 있어. 오! 옆에 액체 자석을 부어도 다시 자석 위로 올라가. 먹어볼까요? 멈춰! 그만 움직이면 안 돼. 여기 지금 액체 자석이 한순간에 자석을 먹어버렸어요. 자석 위에 액체 자석을 손으로 벗겨내도 다시 달라붙어. 진짜 액체 괴물 같아. 떨어지라고! 왜 안 떨어져? 자석 떼라! 여기 신기한 게 자석 모서리 부분에는 자석이 비어있습니다. 액체 자석이 도망갔어. 나머지는 전부 다 액체 자석이 잡아먹었는데 모서리 부분만 액체 자석이 달라붙지 않네요. 우와 근데 난장판이 되고싶다. 으아 그리고 아주 신기한 걸 하나 발견했는데 이거 보세요. 이오나 용액안에 액체 자석을 넣었는데 여기 나무 스틱에 자석을 붙인 거에 액체 자석이 반응을 하는데 이렇게 약간 뾰족뾰족해요. 뭐지? 왜 이러지? 근데 여기서 끝내면 허팝이 아니겠죠? 여기 액체 자석 한 병이 아니고 두 병이 아니고 세 병이 아니고 네 병이 아니고 다섯 병이 아니고 여섯 병이 아니고 일곱 병이 아니고 여덟 병이 아니고 아홉 병이 아니고 무려 10병을 준비했습니다. 짜잔. 그리고 여기 엄청나게 많은 자석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 바로 초강력 구슬 자석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구슬 자석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이게 무려 1000개입니다. 짜자자잔. 모양이 다양하게 바뀌거든요. 그럼 이거를 다 모아보겠습니다. 여기 네오디움 구슬 자석 이게 지금 수만 개가 있는데 이거를 약간 펼쳐주고 이거를 조금만 떼서 액체 자석을 오 구슬 자석을 여기 넣으면 액체 자석이 구슬 자석을 타고 점점 올라와서 전부 다 잡아먹지 않을까 싶은데 해보겠습니다. 그럼 들어간다! 과연? 올라온다! 계속 올라온다! 오! 액체 자석이 자석을 다 먹어버렸어.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기 있는 액체 자석 10통을 써서 여기 있는 구슬 자석으로 허팝이 옷을 만들어 입고 액체 자석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액체 자석을 여기에 부어봅시다. 이제 바닥에 액체 자석이 엄청 많이 준비가 됐거든요. 그럼 허팝 몸에 자석을 붙여보겠습니다. 그럼 옷에 자석을 붙이겠습니다.
자, 지금 온몸에 자석을 붙여놓았는데 자석 인간이 된 것 같아. 그러면 이제부터 베놈으로 변신해보겠습니다. 잠시만, 엄청 무거운데? 와, 그럼 지금부터 액체 자석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간다! 왓! 오! 좀 주세요. 지금 움직일 수가 없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살겠다. 액체 자석이 한 번에 자석을 타고 허파 몸으로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아주 천천히 천천히 몸에 있는 자석에 계속해서 달라붙고 있어요. 다만 엄청 느리다는 거. 그냥 이렇게 서 있기만 해서는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좀 움직이자.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안 되겠다. 그러면 손을 가져다 대면 오! 몸 액체 자석이 다 묻었어. 그래도 약간 베놈 된 것 같지 않아요? Nope. 아까우니까 액체 자석은 여기 넣어서 나중에 다른 실험할 때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